네, 한밤중 경찰이 습기가 가득 찬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습니다. 차 안에 수상한 뭔가가 침입했다는 신고에 출동한 건데요. 그런데 쉽게 문을 열질 못합니다. 그 주변만 서성일 뿐이지 크게 해결해 주질 못하는 모습입니다. 아, 으슥한 곳에서 또 남녀가? 아닙니다. 드디어 마음을 먹은 경찰이요. 들썩이는 차 문을 벌컥 열었는데 동시에 냅다 주행랑을 칩니다. 모두를 겁먹게 한 정체. 사람이 아니라 야생 곰이었습니다. 뭐야, 저기서 왜 나와? 곰 역시도요. 차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뒤뜰로 도망칩니다. 뭐야 이거? 이 곰이 어떻게 탔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. 차 문도 심지어 꼭 닫아놨었다고 하는데 이 곰이 휩쓸고 간 차는 제대로 헐벗겨진 모습입니다. 곳곳에는 이빨 자국도 남았고요. 백미러도 사라졌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. 전문가들은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먹을 걸 찾으러 마을로 내려올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